자, 안세진 브루스 스핀 가해가 되겠습니다. 자, 브루스를 중간에 나 스핀을 언제 치냐면 처음부터 스핀 쓰면 상대 여성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워킹을 좀 주고 손길들도 좀 쓰고 자세한 거는 안세진 사격 댄스 감이 있습니다. 춤이 무르익었을 때 스핀을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스핀이 자리가 없다는 거. 무대 자리가 공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됩니다. 혼자 추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이 노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스핀을 추기 힘듭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좁은 공간에서 제가 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벼 스핀은 그대로 여성을 보내놓고 그대로 남성이 두 발을 롤링을 시켜서 비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자는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자, 그래서 강의라면 더 나갈 공간도 없지만 그런 걸 배나 보고 배워야 하도 못 써먹습니다. 괜히 그거 배우느라고 시간 뺏기고 눈 버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무도장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자꾸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벼 스피는 다시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브루스를 이렇게 보통 그렇게 칩니다. 무도장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만약에 스피니 쓰고 싶으셨다 그러면은 일단 여성을 이렇게 일자로 갖다 놓는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사선으로 갖다 놓으면 남하고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히면 싸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파출소 승병들이 와서 잡아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막 식당 때려보시고 의자 때려보시고 거기가 좋죠. 그러나 경찰서가 하면 자기만 깨갱거립니다. 자, 그래서 안 부딪히게 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비벼 스피는 그대로 비벼서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비벼줍니다. 다시 왕복으로 비벼주고 역시 사람이 있으면 또 여성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연기 동작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비벼서 넘어갔다가 사람이 있으면 끊어서 이쪽으로 올려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는 다시 한번 치는 요령은 이렇게 사이드로 45도 빗각으로 워킹을 갔다가도 스피를 치고 싶으시면 여성을 일자 상상에 세워놓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야 여성하고 일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가고 사람이 있다, 자리가 없다 그럴 때는 틀어서 밀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칼트 쳐서 틀어서 갖다 놓고 쫙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던하는 팀들은 여기서 콘트라체 밀어서 완전 텐션 주고 그대로 틀어서 오픈 때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스핀 연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